아무래도 이 시상식에서는 영화제의 꽃이라 불리는 레드카펫 행사가 또 하나의 볼거리겠죠. 이 스타들의 화려한 의상으로 영화제를 더욱 빛나게 했던 레드카펫 행사 현장 지금부터입니다. 제2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벌써부터 많은 취재진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포토라인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에 청룡영화상의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진만큼이나 스타들을 기다리는 건 행사장 앞 2천여 명의 팬. 그 중에 멀리 일본에서 온 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룡 영화상의 레드카펫은 다른 때보다 훨씬 긴 거리를 자랑했는데요. 오늘 대략 저희가 작업한 게 한 6명이서요.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작업한 길이가 총 180m.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좀? 얼핏 알고는 한 3,400 정도.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올 스타들을 생각해보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영화제의 상징임이 분명합니다. 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경호원. 이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또 다음 사람 출발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작년부터 동선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45명이 나왔었는데 올해 지금 78명이 나왔는데도 좀 너무 좀 많이 힘드네요. 그다음으로 특별히 맡으신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팀을 누구한테 줘야지? 문 열어주는 겁니다. 팀을 찍어가지고 팀 누구죠? 살짝 손도 잡아주고. 야, 독거 준비! 할게요! 드디어 개막을 알리는 폭죽과 함께 레드카펫 행사가 시작되고 오늘 첫 번째로 레드카펫을 밟을 주인공은 바로 대박가족 영화 가문의 위기팀과 김건모 씨. 이들의 세레모니가 남다른데요. 가시죠. 드디어 입장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정준호, 김혜수 씨, 이 두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시상식 메인 MC를 맡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사람 섹시하고 아름다운. 이번에는 검은 코트의 장동건 씨가 입장하는데요. 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에 팬들의 함성이 그칠 줄 모릅니다. 머리와 뿔테 안경의 변신을 시도한 박혜희 씨. 매년 후보인데 사전 5개요 사전 5개. 오늘 수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매번 후보로 올라가고. 예, 지금 한 분 내리십니다. 지금 강동원 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형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강동원 씨.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입니다. 강동원 씨와 함께 영화 형사에서 열연한 하지원 씨도 세련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합니다. 일본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는 이병헌 씨. 환호성만큼이나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가문의 위기의 조직 보스 김수미 씨. 젊은 여배우 못지않은 과감한 패션 감각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곧이어 너는 내 운명의 황정민 전도연 씨 커플. 조승우 씨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강혜정 씨를 맞이합니다. 다정한 커플답게 강혜정 씨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합니다. 아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멋있어 보여요. 그냥 부럽네요. 오늘 옷은 컨셉이 뭐예요? 드레스요. 영화 사랑니의 김정은 씨.
주먹이 운다로 좋은 연기를 보여준 류승범 씨. 곧이어 이혜영 씨까지. 오늘요 카리스마. 고맙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가장 파격적인 의상의 박진희 씨. 한쪽 팔을 드러낸 짧은 미니 원피스가 잘 어울립니다.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희 씨. 클래식한 디자인의 긴 드레스가 반한 그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제발. 어때요? 기분 어떠세요? 눈이 안 좋대요. 카메라 웬만하면 프레쉬. 빠지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손예진 씨. 못하실 것 같아요. 전혀. 오늘 연상 컨셉이 뭐예요? 인디아 약간 고전적인. 네, 계단입니다. 계단. 영화제와 스타. When I want you, 그리고 또 하나의 즐거움인 레드카펫. In my arms when I want you, and all your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그들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Dream, dream, dream when I feel.